어떻게 만드는 거 몰라? 어떠? 맛있더니 진짜 맛있어요. 어, 장인선 씨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예. 큰자니 5년생? 예. 생일 지났습니까? 예. 아, 그러면 내가 물어본 이유는 이렇게 한 바퀴 딱 돌린 다음에 이제 와이프가 60을 맞고 보니 여기 하나 안 들어왔네. 나는 다 들어온 줄 알았대. 또 처형이, 처제가 안 들어왔네. 60 클럽에 아직 안 들어왔다고. 저는 못 들어왔다. 나는 50대야. 응? 50대. 50대? 응. 아이, 그래도 아직도 50대. 금방이야. 그래서, 아직 멀었어요. 네. 아무튼, 우리 와이프가 60대 클럽에 들어온 걸 환영하고 박수 한번 칩시다. 근데, 아니야, 그래도,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기뻐진 날 뭐 소감 한번 해봐. 아이고 뭐 시작했을 날만 나이만 먹어서 미안합니다. 생존해야 되거든. 아이 그건 언니 그건 지금 100대신데 그건 안 되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줘서 고맙고 언니들 고맙고 동생 고맙고 제부 고맙고 형부 고맙습니다. 어린 거다 더 이렇게 와주시고 감사합니다. 우리 앞에 특히 감사하고 가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어. 홍서방 축하 메시지 한마디 태영한테. 태영님한테 예. 잘 먹고 잘 사시고 참 환갑이라는 의미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상 깊은 어떤 그런 것인데 남자한테 이야기는 뭐하겠지만 잠깐 축하 드립니다. 환갑을 예, 네, 축하합니다. 아이고, 좋으셨습니다. 우리 형님 이따 한잔 마시고, 얼른 한잔 마시고, 한잔 한 모금 마시고. 조금 전에 말한 것으로 이거 축하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내가 헷갈리네. 나이 먹는다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. 내 젊음아 언제 이렇게까지 빨리 갔느냐 이러고 할 거 아니야. 근데 이게 축하할 일도 아니고 안 할 일도 아니네. 아이고, 애매해. 아니 축하해 줄 일도 아니고 안 해 줄 일도 아니다. 왜냐 애매하다. 생일이니까. 생일은 축하. 그렇죠. 네, 네, 됐습니다. 60 한 거는 애매하다 이거. 우리 저기 맏언니로서 동생한테 한마디. 와, 내가 할 말은 모든 동생들 내 눈에는 아직도 어린 애들 같은데 벌써 60이 다 됐고 맞아요. 그리고 모두들 동안이고 아름다움을 지켜준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오늘 이 날을 축복할 수 있게끔 주신 능력에 감사합니다. 그거밖에 없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건강하고 서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언니. 아, 우리 최은이 교회를 다니는 말이 좀 많이 늘었네. 아이고. 아이고. 좋은 일입니다. 좋은 말씀이고요, 예, 이제. 우리 형님도 오늘 앉은 순서로 물어봐. 이제 막내 처제 어디 언니한테 한마디. 최 생일 축하드리고 낳아주신 어머니께 감사하고 이만큼만 건강하게 내년에도 또 건강으로 사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예.
감사합니다. 우리 이쁜 작은 체형. 우리 동생 선도 안 보고 데리고 간다는 셋째 딸. 셋째 동생. 이거 우리 제부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건강하게 잘 60까지 살아준 우리 동생. 저 두 부부가 화목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주십시오. 생일 축하한다. 네. 환갑이란 말은 안 쓰고 싶으네. 아직도 환갑은 멀었다고 생각하고 살아. 감사합니다. 밥 잘 먹겠고 고맙고 내년에 보자고. 또. 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니 우리 얼굴 손도 안 보고 얼굴도 안 보고 데리고 왔는 셋째 딸 데리고 왔던 이웅구님. 부인의 아이고. 환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감 한번 해주십시오. 아, 내가 괜히 카메라를 갖다 대가지고 혼전도 못 찾은가 보네 이거. 근데 집사람 만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. 그럼 몇 년 차인가요? 네,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이제 와이프가 한 바퀴 돌고 나는 작년에 돌았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 33년이죠. 네. 요즘 그 막 100세 시대 막 그러잖아요. 100세 시대. 그런데 우리가 한 바퀴를 한번 돌로 돌았는데 전반기 한 바퀴는 나는 이제 100세 시대 할 때 두 바퀴를 돈다고 봐 이제 거의 두 바퀴를. 근데 전반전에 한 바퀴는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애들 키우느라고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돌았어요. 근데 이제 오늘 계기로 해서 이제 두 바퀴째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두 바퀴째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또 한 번씩 그 주변도 돌아보고 여유를 갖고 재미있게 천천히 돕시다. 두 바퀴. 네, 네 그러기 위해서 뽀뽀 한번. 자, 뽀뽀해. 자, 뽀뽀해라도 안 그러지 않아요. 됐어, 됐어. 아무튼. 아이, 그래도 표현을 해셔야지. 제고 얼굴이 빨개진다. 젊은 시절 잘 알아둔 걸 이제 맞아. 아유, 이제 멀리서 오셨는데 또 음역길에 내가 카메라 대니까 저 어리둥절 하시겠지만은 우리 아이프한테 한번 이 생일 축하 한번 메시지 한번 예, 생일 예. 축하드립니다. 예, 예.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. 예. 한갑을 많이 안 하셨다면 오늘 한갑 얼마 하시고 맛있게 드세요. 예, 우리 차영. 큰 차영 내리고 왜 또 됐어요. 아이고 됐어. 아니 우리 저 더운가 보다. 언니가 더운가 봐. 부끄러워서 그냥 얼굴을
자, 같이 잡으세요. 자, 조이서 같이 잡으세요. 충분만 더. 그걸 전체 타야 그 한 안 떨어지죠. 와우. 나랑 뭐. 아, 그런 아, 부부 싸움은 집에 가서 하시고. 자, 우리가 자 어른들은 아,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어른들은 전부 다 여기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우리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서방 가기들만 너무 덕에 생일을 되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딸 또 전화 뭐야? 하이 루미. 아이고 이뻐라. 고마워. 루미가 보고 있는 거야? 루미야. 너 일 안 갔어? 아이고 여행 갔어 이태리에. 이태리에 갔어 이태리. 머리 이쁘다. 머리 이쁘다 너. 친구 없이 결혼 때 가서 재밌게 놀아. Have a good time.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어른들은 다 가셨고 또 애들도 다 가서 우리 품을 떠나갔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들 즐길 때입니다. 그래서 많이 즐깁시다. 좋습니다. 인생을 즐겨봅시다. 네, 이상입니다. 이렇게 뜨시죠. 좋습니다. 선대 이거? 선대? 그래 그래. 그래 우리 딸 잘 지내? 아이고 피곤해. 바이 바이. 잘 지내? 사랑해. 아니 이거는 어제도 못 봤어 어제도. 지금 다 지는 판인데.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며칠이지? 오늘 네. 9월 26일 2019. 9월 26일 날 제 마누라 생일날에 벚꽃이 피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잡아봅니다. 이거는 열매가 다 지고 이제는 잎사귀도 떨어질 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두 송이가 필 수가 있어요? 제가 볼 때는 이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. 네. 너무 신기해. 그러니까 조그마한 저기 있네. 여기 이렇게 배가 알다시피 이렇게 짧가나게 이렇게 돌연변이다. 이렇게 다. 있잖아요. 이렇게 배가 지금 다 떨어지고 이거 남은 거야. 근데 왜 꽃이 피냐고. 저기 딱 저 꽃 쪽으로 이렇게 나를 잡으면 안 될까나? 됐어요. 너무 신기하잖아요. 이거 와.